우리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또한 요사이는 카드도 이렇게 주고받는데 대부분 카톡으로 옵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옵니다. 근데 저는 이 손가락이 두꺼워서 잘 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 보기는 힘든데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선물을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카드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으니까 선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 카드를 보내고 싶지만 카드 보내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마음으로 예수님께 카드를 보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동방박사로부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이걸 분명하게 뚜렷하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도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에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질문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동방박사들은 왜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선물을 드렸는가입니다. 여기서 동방박사 할 때 우리 박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박사라는 단어는 닥터는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마구스라는 단어 썼습니다. 영어로는 맥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점성술사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바로 동방박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이 2000년, 3000년 전으로 지나간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그 시대의 지식인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기술자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언제 바람이 불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언제 비가 올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이 지구와 저 태양의 거리를 계산해낸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과학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달과 별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언제 바닷물이 들어오고 언제 바닷물이 빠지고 언제 달이 뜨고 언제 해가 뜰 것을 분명히 계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동방박사를 와이즈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논리를 갖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날의 동방박사가 누군가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동방박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교육받으시고 경험이 있으시고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걸 갖고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도 나는 지혜롭지 못해, 나는 바보같이 살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최선을 다하며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의 동방박사입니다. 그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별을 봤습니다. 별을 보고 그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 왕이 태어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게 그들이 왕을 경배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왕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히 생각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궁전에 찾아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큰 소동이 났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소동이 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면 구정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 구정물 줍니다. 근데 그 구정물도 한참 두면 맑게 됩니다. 깨끗한 물이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돼지를 키워봐서 압니다.
정말로 마시고 싶은 유혹이 생길 정도로 물이 깨끗해집니다. 평상시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태어났던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 헤롯은 왕이 될 만한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두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장모도 죽여버렸습니다. 아내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땅에 왕이 왔다는 겁니다. 성전에 왕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소동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도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 안에 왕이 있어야 됩니다. 또 틀렸다는 겁니다. 왕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배운 지식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갑니다. 밥 먹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찾아오냐면 내 인생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저 무너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사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나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현명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늘이 무너집니다.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인생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잘 먹고 잘 살아봐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뭔가입니다. 평생 이면 와서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했습니다. 쉴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옵니다. 무슨 인생이 이런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내 몸 안에 병 생겨갖고 그걸 하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걸 왜 삽니까? 뭐 때문에 사는가입니다. 끝인데 왜 사는가? 아무것도 없다고 왜 사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로움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세상의 철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짐승하고 같다는 겁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겁니다. 조금 머리만 뛰어난 것입니다. 사회적 동물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정답을 갖지를 못합니다. 내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대답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실수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은 하늘을 보고 언제 비가 올 것이고 언제 바람이 불 것이고 다 맞췄습니다. 그러게 그 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들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입니다. 우리들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입니다. 성경은 오늘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에 있던 서기관들이 성경책을 펴서 이 별이 어떤 별이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아온 왕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왕 중에 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고 생명과 진리를 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그 왕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 말씀하신다 합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나바르입니다. 나바르라는 건 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약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약속하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오늘 12시에 만나자. 약속했습니다. 왜 약속합니까? 그 약속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어떤 논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봤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별을 봤을 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볼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문제 해결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그 압력으로 고통당하는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1914년도에 저 프랑스 땅에서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참호전을 했습니다. 적과 적의 거리는 불과 50m였습니다. 머리만 올라가면 바로 총알이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양쪽 참호 사이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쌓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24일 저녁입니다. 독일군 하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 소리가 영국군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영국군이 듣다가 백파이프로 그 반주를 해줍니다. 여러분 백파이프는 어떤 데 쓰는 거냐면 그 백파이프가 울리면 무조건 참호에 나가서 적으로 돌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죽입니다. 그 백파이프가 뭘 반주해 주냐면 죽으라고 반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를 반주해 줍니다. 그 찬송가를 반주해 주다 독일군이 합창을 합니다. 영국군이 합창을 합니다. 그때 독일군 하나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들고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옛날에 머리를 내면 바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영국군도 독일군도 함께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수많은 시체들을 치웠습니다. 전우들의 시체를 치워줬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담배를 주고 초콜릿을 주고 먹을 걸 주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축구를 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한순간까지 어제까지 서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을 내밀면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고 찬송을 하며 평화를 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식, 경험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게 동방박사들이 그 기쁨을 갖고 그 예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야 됩니다. 황금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돌덩어리에서 금을 찾아내는 겁니다. 성경은 금을 믿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구분하고 그 구분된 것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바로 예물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얼마나 내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있는가입니다. 구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이라는 건 나무를 잘라갖고 나무에 상처를 줘갖고 그 유액을 빼갖고 진액을 빼갖고 만드는 향료가 됩니다. 향료가 되는 겁니다. 그 향료를 만들려면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그마한 향료가 나옵니다. 향기로운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향기를 맡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몸에 향수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설교하기 전에 얼굴에 뭘 발랐습니다. 우리 딸이 그럽니다. 아빠 그만 발라. 그만 발라. 냄새가 싫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향료를 얼굴에 발라도 우리 향기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뭡니까? 몰약이 됩니다. 이것도 나무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나무를 잘라서 상처를 줘서 얻어내는 수액이 됩니다. 몰약은 당시에 진통제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의 아스피린과 같은 겁니다. 또한 방부제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 가정에,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교회에 진통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아스피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설교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아프게 살아갑니다. 그 아픔의 부모로서 진통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그 자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진통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아스피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훌륭하게 되려고 하지만 저 바깥에 나가면 황량한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스피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진통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걸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방부제 역할입니다. 방부제는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건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정신이 그 영혼이 그 삶이 썩어지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 황금을 드리는 겁니다. 유황을 드리는 겁니다. 몰약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선물을 주께 드리시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